떡도리 천천히 먹어. 똘똘이도. 글쎄. 기순아, 먹어. 행복이네, 뭐라. 옆에서 놀아달라고, 응? 옆에서 놀아달라고. 밥은 안 먹고 놀아달라고. 다 먹고 나면 놀아주는데, 응? 기순아, 점수이도 먹어. 아이고, 천천히 먹어. 또수이도 먹고. 잘 먹네, 우리 또소이도. 살아. 아이고, 우리 길수이. 아이고. 니는 왜, 밥은 안 먹고 왜 자꾸 놀 자꾸 그러노? 응? 아, 왜? 그 옆에 있어, 그럼. 놀아. 기수이 왜? 기수이 점수야 저아 보기 봐라 보기 보기는 보면은 애교 뚫고 놀 잡고 가서 보면 애교 뚫고 놀 잡고 그래갖고 응? 가면은 따로 오고, 응? 따로 오지 마라, 응? 이제 이게요. 이게 아줌마 가는 길을 하나하나 다 안다, 이게. 유명해갖고. 아줌마 가는 길을 알아가지고, 응? 응? 아줌마 가는 길을 알아가지고, 응? 아줌마 동네까지 온다. 행복이. 아줌마 동네까지 와, 아유, 보가. 아줌마 집이 아니라서 주택이면은 너희들을 다 데리고 가서 점수이도 데리고 가서 키우고 길수이도 데리고 가고 쉬고 또수이도 먹돌이도 다 데리고 가서 키우고 싶은데 집이 아줌마 집이 아니다. 와, 우리 똘똘이 봐라. 다 먹었다. 그 많은 걸다 먹었어. 이런 그래 놀아달라고 응? 옆에 붙어 있으라 그래 아예 안아줄까? 아이고 안아줄까 아예 아이고 아예 아줌마 품속에 있으라 그래 까꿍 아줌마 품속에 있어 아줌마 안아줄게 아줌마 품속에서 놀아 그래 좋나 안아주니 아줌마가 마음이 싱숭생숭한다. 근데 너희들 보면은 기분이 좋고, 응? 행복아, 아줌마가 좀 마음이 싱숭생숭한 일이 있다. 말안 해도 알겠지? 응? 응? 아줌마 이거 또 앉아가지고요. 점순아, 점순이 또좀 이따 먹으려고 그러지? 사랑이 찾아야 되겠다. 삼색이 하고, 응? 찾아갖고, 먹여야지. 아이고, 니는 완전 아줌마한테 안겨갖고, 응? 아줌마한테 안겨갖고. 우리 보기는, 내 품이 지금 안겨갖고 밥 먹을 생각을 안 합니다. 이 알을 우짜면 좋겠어요. 이리 안겨갖고 있는 알을 우짜면 좋겠어요. 진짜. 이번에 올딱 내려와. 잘 내려오네.
밥 먹으라 놀아줄게. 똘똘이. 아이고 우리 똘똘이 봐. 우리 똘똘이 야무치다 봐라. 야무치다. 똘똘이. 똘똘이 니도 안아달라고. 니 엄마야 니도 이제야 안 닦고야. 응. 경계를 안 하네. 똘똘이 합파. 합파하자. 점순이하고는 행복이하고는 합파하는데. 엄마야 옆에 온다야. 아이고 세상에. 먹돌이는 먹는다고 고기도 안 된다. 똘똘아. 어구 우리 똘똘이. 우리 똘똘이. 똘똘아. 똘똘이. 똘똘이. 까꾸. 까꾸. 아이고. 아줌마가 이리 야무지게 키워놨다. 아이고. 너구만은, 응? 너를 너무 홀로서기를 빨리 해갖고 아줌마가 이리 야무치게 똘똘하게 키워놨다 봐라. 뭐더라고 다 똑같은 건데 똘똘아. 똘똘아 다 똑같은 거야. 똘똘이 이거는 저 약수토 애들 주려고. 아나 이거 먹어봐. 똘똘이 이거 먹어봐. 이거 약수토 애들 주려고. 아나 약수도 애들 주려고. 이러면 똘똘아. 똘똘이가 아 정말 똘똘아 생기서 이름을 똘똘이라고 지었습니다. 얘는 하얀 거에 까만 점 있는 이 아이는 너무 먹보라서 제가 먹보라고 지었습니다. 저 많은 거를, 밥그릇을 다 비웠어요. 다 비웠어요. 야무치게 비웠어요. 자, 한번 야무치게 봐라. 우리 집에, 우리 엄마 식당 다닐 때 국밥그릇인데 제가 안 쓰고 집에 애키고 애키고 놓아둔 게 이제 우리 길랑이들 밥그릇이 되었습니다. 우리 엄마 새 밥그릇 사연이 많은 회사 다닐 때 27종 국밥그릇입니다. 저도 저 국밥그릇에 엄마 회사에서 일을 했어요. 엄마 회사에서 한국 자유수출 후문 한국 동강 주식회사 검사과에서 이럴 때 저 밥그릇에 밥을 먹었습니다. 그래도 그때가 좋았지. 떠신 물도 무어라. 어? 똘똘이 너도 놀아달라고 그러지. 어? 어? 잠순이, 길순이가 오늘요, 양보를 많이 하네. 안 먹고, 양보를 하네. 길순이가 약을 먹고 이제 기침이 많이 좋아져서 많이 나았습니다. 약을 제가 제조를 했어요. 병원에 가서 제조를 했어. 사과 미기더만, 이발, 이제 고맙다고, 이제 내 옆에도 오고 그래, 이제. 이제, 감기가 이제 많이 줄어들었어. 어, 삼색이, 너 언제 내려왔어? 어? 쟤는, 요번에 난 새끼는, 어디다가 숨겨놨는지, 어, 보여주지를 않아요, 아직까지. 지금 이제, 한 달, 조금, 그렇게 많이는 지나지는 않은데, 한 달 조금. 삼색아,
이거 먹어. 자가 새끼 낳고 나서부터 애가 조금 경계심이 심합니다. 산에서 사람이 좀 건드린 것 같기도 하고 내 생각이 좀 그래. 삼색아 이거 먹어. 이거 안 돼. 이건 삼색이 먹고 삼색이 먹고 그 나는 그 똘똘이 안 돼. 그 똘똘이 그 삼색이 엄마 거야. 야, 못 살아. 우리 똘똘이 못 살아. 똘똘이가 삼색이 엄마 거를 먹는다. 아. 삼색아, 빨리 와. 너는 그럼 나중에 아줌마가 이게 삽시 캔 줄게. 캔하고 닭가슴살 저 약수터에 애들 주는 거 줄게. 똘똘이가. 응. 지가 다 묶고 지 밖으로 다 비하고 지 밖으로 똘똘이 지 밖으로 다 비워놨고 너무 그 지금 묶고 있습니다. 정말 아이들 이렇게 먹는 것만 봐도 기운이 없다가도 먹는 것만 봐도 기운이 나고 살아있는 생명들인데 정말 따뜻하게 그래서 이 추운 겨울에 잘 먹어야지 이 우리 팔농산에서 애들이 잘 견디지 그런 생각밖에 없습니다. 저도 상처를 받은 사람이고 저는 솔직히 사람보다 짐승이 오히려 더 좋아해. 기수이도 지 약을 먹고 케어를 했다고 고맙다고 이제는 경계를 많이 안 합니다. 고맙다고 감사하다. 아이고 우리 삼색이가 이제 내려왔네. 드디어 우리 삼색이가 드디어 이제 먹고 있어. 아 정말 이 애들을 제가 눈이 왼쪽 눈이 많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다가 와사풍까지 작년에 우리 짱다고 하늘나라 가고 나서 우리 우연히 구조하는 우리 애기 낭이 우리 우연히 보고 지금 제가 옆에 제 곁에 있어서 제가 힘을 많이 얻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노래로 치료 가지고 안 되니까 노래로 우리 똘똘이는 먹었다고 저기에 지 용변보로 내려가고 있네. 지 볼일 보려고 귀여운 우리 먹보 아 먹보 저거 지금 정말 집에 데리고 가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아. 이 애들 정말로 제가 주택이고 저희 집 같으면은 애들 정말 다 데리고 와서 케어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아 정말로 제 눈이 보일 동안에는 이 아이들을 정말 끝까지 사람보다 낫더라고요. 사람은 배신을 하지만은 짐승은 배신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거를 많이 겪었거든. 많이 겪고 살아서 그러는가. 제 애들 보세요. 용변 보고 다 깨끗하게 사람보다 더 나아요. 사람은 용변을 보고도 깨끗하게 뒤처리를 안 하는데 애들은 정말로 뒤처리를 깔끔하게 잘합니다. 사랑스러워. 그래도 안 아프고 잘 커줘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는 생각밖에는 없습니다. 제 야무치게 제보.
지껏 딱 그거 한다고. 귀염둥이들. 우리 우리 점순이. 우리 점순이도 경계심이 많았는데 이제 손으로 이제 합파를 합니다. 저랑 어쩌다가 하다 보면 제 손도 피를 봅니다. 그래도 사랑스러워요. 너는 왜 별실이 왜 응? 똘똘이 다 먹은 그릇을 왜 먹고 있냐, 길순아. 응? 우리 길순이는 애가 좀 착해. 착해. 양보. 양보도 많이 하고 새끼들 먹으라고. 지 새끼도 아닌데도 먹으라고. 양보도 많이 하고. 착해. 다 이 아이들이 다 각자에 다 개성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밥을 이렇게 준 지가 근 22년이나 됩니다. 남 모르게. 제가 남 모르게 이 우리 행복이는 아예 내 옆에 아예. 남 모르게 제가 요양 간병사 일을 하면서 22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아프다, 행복한 이 아줌마 손 아야 한다. 아줌마 손 안 그래도 아야 하는데 22년이나 요양보호사 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많은 경험을 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많은 경험을 하면서 아이들 밥을 주로 다녔는데 저희 집에서는 이제는 이제 그만해라. 한 해 지나면 그만해라. 두 해 지나면 그만해라. 지금은 그 소리밖에는 저희 집에는 없습니다. 그래도 그만두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손을 떼면은 이 수많은 아이들이 길에서 먹지도 못하고, 더군다나 이 산 같은 경우에는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어서. 정말 걱정이고, 제가 전에 차에 지인 길냥이를 묻어주고 가슴이 아파가지고, 제가 요즘에는, 새복에도 이렇게, 새복 2시에, 2시, 3시에도 아이들을 점검을 하러 오고, 또 아침에 점심 먹기 전에 또 한번 점검을 하러 나옵니다. 여기 내려오면 여기 찻길이 있어서, 찻길이 있어가지고, 항상 그게 마음에 걸려서 제가 점검을 하러 옵니다. 자, 사람도 애통한데, 짐승은 정말 그대로 두면은 안 됐잖아요. 예. 제가 원래 길냥이 아이들 밥을 주면서 말을 잘 안 합니다. 눈물이 걸성거려서 말을 잘 안 하는 스타일입니다. 제가 한 입에 맺힌 여자라서 말을 잘 안 합니다. 그냥 그 많은 하늘 노래로 하소연. 못하는 노래지만은 여러분들께서 들어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아이들한테 따뜻한 사랑 주시는 유치님들도 감사하고, 우리 또 오늘은 또 우리 랄라 어멍예님 방송 수요일날 5시에 다 먹었습니다. 우리 애들이 이제 밥을 이제 다 먹고, 새끼들은
지금 풀밭에서 놀고 있고 3시에 방송하지에. 그리고 우리 가수 홍서희님은 오전 11시에 합니다. 그리고 우리 노란장미님은 밤 10시에 합니다. 그리고 김희윤 힐리님은 밤 7시에 합니다. 저는 제가 아프고 나서 기억력이 많이 떨어져서, 예, 기억력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를 정도로 기억력이 지금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져갖고 또 거참에 또 걱정거리가 생겨서 조금 꿀꿀하기도 하고 조금 그래요. 항상 우리 김의 토끼터 언니도 가까이 있으면서 저에게 힘내라고 응원해 주시고, 우리 김천 돌집 언니도 화요일 금요일 밤 9시에 하는데 저에게 정말 전화도 주시고 힘내라고 응원해 주시고, 우리 위치님들 다 하나같이 다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 제가 유튜브를 안 하더라도 제가 우리 유치님들한테 받은 것만큼 제가 보답하겠습니다. 마음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김의 토끼타님도 아이들 먹으라고 닭가슴살을 두 박스를 보내더라고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우리 라일라 어머님도 감사하고 가수 홍서연님 항상 감사하고 우리 김천 돌집 언니 늘 고맙고 감사하고 정말 감사할 분들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22분 넘었는데 너무 긴 영상은 보시지 마시고 쬐맨만 봐주셔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추운데 건강들 조심하세요. 모두들 사랑합니다. 우리 기수이도 보이소. 이제 기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약 먹은 효과가 있습니다. 돈들은 효과가 있어요. 돈들은 효과가 있습니다. 요새 동물병원도 병원비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 집에 있는 연희도 지금 병원에 지금 데리고 갈 입장이 생겼습니다. 입 주변에 종기가 생겼더라고요. 정말 동물병원 한번 데리고 가면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걱정인데, 아픈 것보다 낫다 아닙니까? 아,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길수이가 많이 좋아져서 저는 너무 기분이 좋아요. 우리 행복이는 제 무릎에 있다가 저 다 먹은 밥을 딸딸딸딸 끓고 우리 삼형제는 풀밭에서 논다고 이 똘똘이 다 먹은 밥을 딸딸 끓고 있네. 아줌마저 약수터 갔다 올게. 응? 약수터 가서 약수터 애들 밥 주고 사랑이도 찾고 한팩이도 밥도 또 섭취캔 하고 주게. 자, 감나무 있는데도 갔다 올게. 응? 여유분 밥도 또 주고 또 가야 되니까. 아, 오늘 제가 너무 속설이 길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으로 이렇게 속설을 털어놓은 것 같습니다. 딸아이가 11월 23일 날 수술 날짜를 잡고 집안일도 안 되고 그냥 모든 게 답답하고 해서 이래 제가 속설을 많이 터뜨렸네요. 그리고 우리 정지혜 TV 집사님 감사합니다. 아이들 중성화 수술 무사히 잘 돌아와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정지혜 TV 야산 부산에 야산 길랑이 아이들을 케어하고 있습니다. 너무 따뜻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찾아가서 따뜻하게 사랑으로 포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